의정부에서 주최하는 대회인데요. 만 20세 이하, 그래서 2002년생 이하의 어린 기사들만 출전권이 있어서 남자 선수 2명, 여자 선수 1명, 총 3명이 단체전으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이렇게 네 나라가 같이 싸우는 단체전입니다. 그 선발전인데요. 여자조 결승전에 김은지 2단과 정유진 2단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자조에서 가장 핫한 두 기사가 결승에 올랐는데요. 정유진 2단이 김은지 2단보다 한살 언니입니다. 그리고 입단도 1년 먼저 했다는데 사실 1년이라기보다는 한 20일 정도 먼저 입단했어요. 그러니까 김은지 선수는 2020년 1월에 입단했고요. 정유진 2단은 2019년 12월에 입단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모았던, 바둑팬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그런 한 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좌하기 정석. 이렇게 뒀어요. 그리고 좌상기 정석. 3, 3에 들어와서 여기까지 뒀습니다. 그리고 우하기 정석. 3, 3에 들어와서 또 이렇게 뒀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우상기. 3, 3에 또 들어와서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연습 바둑에서 이렇게 바둑 둔 적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프로 바둑에서 네 귀에, 이게 완전 시계 방향은 아닙니다만, 왜냐면 요렇게 요렇게 됐으니까, 지그재그로 어쨌든 간에 3, 3으로 네 분이 다판 바둑을 본 적이 있나? 생각절도로 아주 특이한 바둑입니다. 재밌죠? 어떻게 보면 둘다 이제 오기로 한번 둬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여기에 이 싸움은 뭐둘다 해볼 수 있는데, 요수가 약간 높고요. 아래로 가라는 거거든요. 원래는 아래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드려도 입구자 하나 해놓고 가는 거고요. 그리고 위로 간 의미는 김은지 선수가 싸움을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씌워오는 거 기다렸다가 냅다 끊고 싸우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런 거 하기 전에 똑같아 보여도 요거를 교환해 놓고 하는 게더 나아요. 그래야 요걸 따먹, 이거 하고 따더라도 하여간 이렇게 두는 게더 맞는 건데, 이걸 안 하고 여길 나와서 끊으니까 여길 오고, 지금도 이거 둬야 돼요. 요렇게 하고 이렇게 두는 게 정수입니다. 그럼 이거 따는 거고요. 이렇게 두는 건데, 이걸 안 하고 여길 두니까 요걸 젖혔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뒀는데, 이게 바로 뒀죠. 왜냐하면 이쪽을 축으로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뒀고요. 요쪽 뒷맛을 남겨놓고 우상기 한 점을 끊은 거는 잘한 겁니다. 여기에서 요쪽을 미리 아까 혹을 안 쳤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받는 게 정수예요. 그럼 굳이 쳐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는 이걸 요렇게 놓고 이거 쳐주기를 기다린 거죠. 요거는 안 됩니다. 이게 양단수라서 이걸 따야 되는데 이렇게 다 잡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못 쳐요. 101로 띄우는 수가 없습니다. 흑이로 단수치고 이렇게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두고 단수쳤단 말이에요. 땄죠. 그리고 이걸 치면 이건 무조건 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왜안 이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이으면 지금 백흑은 거의 이거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자리에 두는 거예요. 이거 나오는 건안 됩니다. 단수치고 이렇게 두면 여기 끌고 족벌이에요. 두죠. 이쪽이 엄청나게 다치잖아요. 따고 있으면 이런 데 와갖고 흑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찌르는 거를 흑이 두면, 이거 4를 두면요, 백의 승률이 9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두면 어차피 다른 데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두고, 이 두고, 축으로 먹을 수 있죠. 이제는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밀고, 이렇게 두는 건데, 이거는 다음에 요걸 젖혀서 이거 따야 될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요건 백이 한60몇 퍼센트, 60한 4%, 한 집에서 한집반 정도 백이 좋은 진행입니다. 보시면 흑이 별게 없어요. 여기 상변에. 여기 뒷맛도 나쁘고, 여러 가지 뒷맛, 크게 좋을 게 없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요런 데도 한 방이 있거든요. 뒷맛이 있다는 겁니다. 당장 수가 된다는 게 아니라. 요런 게 있기 때문에 백이 좋은데, 이걸 안 입고 여길 뒀어요. 그러면 상대가 이걸 단수를 안 쳤으니까, 그걸 어디 둬야 되죠? 무조건 따야죠. 흑이 이거 무조건 땄으면, 다음에 그냥 이렇게 두는 정도거든요. 이렇게? 씌우는 거. 이거 하고, 여기를 찌르고, 젖혀 나가면, 백은 요거 하고 결국 여기 돌아와야 돼요. 양단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 뭐 막는다든가 하면은 이게 다 집이죠. 흑이 한세 집반 이상 쳤습니다. 꽤 좋은 거예요, 집으로. 근데 이거를 안 따고 갑자기 여기를 한점 잡는데, 이것도 흑이 좋기는 좋은데 세 집반까지는 안 되고 요거는 두 집? 두집 정도 좋은가?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흑이 좋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수는 엄청난 실수죠. 여기 무조건 이었어야 돼요.
요걸 안 읽은 게 너무 큰 실수였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바둑이 끝이냐? 아니에요. 지금은 흑이 좋지만 여기에 흑이 잘 뒀습니다. 흑이 좋고 백이 또 실수했죠. 여기 또 들여다보는 건또 실수. 이거를 이렇게 들여다봐주는 건 엄청난 대학수잖아요. 여기서도 이렇게 두는 거고요. 이걸 이어주면 이런 식으로 우변에서 자리를 잡아서 백도 만족. 근데 이건 만족이라 해도 아직도 불리합니다. 아, 그런데 안 이어주겠죠? 이런 거 두고 이렇게 뭐 반격을 할 텐데, 그래도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서 뭐 나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두는 건데, 이걸 안 하고 여길 들여다보니까 이어지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백이 과연 초반에 이렇게 막 이게 추격이 가능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불리한데요. 뒤늦게 들여다보는데 지금도 안 받아주죠. 그리고 여기도 오니까 요거 붙이고. 근데 요 붙인 수가 엄청난 실수예요. 지금 붙이지 않고 이렇게 그냥 지금 옆으로. 지금은 옆으로 붙이는 게 정수입니다. 이렇게 붙여서 이 백대만 못 살았으니까 도망 나올 때 요렇게 둬요. 요거는 요쪽 보관음이 듣고 여기 끼우는 수를 보는 겁니다. 끼우고 건너붙이면 다 끊어지잖아요. 이렇게 둬서 지켜야 되는데 그때 요거 하나 선수하고 이렇게 늘어두면 또 도망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같이 뛰어나가고. 결국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요 백대만 요거와 이제 도망가는 걸 맛보기로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어느 정도 승률이냐? 흑의 승률이 무려 87%가 넘어갑니다. 5.6집 좋아요. 이건 이제 사람 바둑이니까 5등입니다라고 말하기에는 그 한계를 벗어났어요. 흑이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87%면 초일류 바둑에서는 어쩌면 끝났다라고 말할지도 모르는 건데 물론 이제 끝나지는 않았어요.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흑이 많이 좋은 그런 상태인데 여기에서 여길 붙이니까 요거 뛰어나가서 좀 모양이 다릅니다. 그럼 차이가 좀 좁혀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 두고 여기 두고 건너붙인 수고 이렇게 돼서 백도 끊었기 때문에 흑돌이 약간 양분됐잖아요. 그래갖고 흑도 모양이 나쁘기는 합니다. 그래도 아직 흑이 좋긴 좋아요. 요 단수 쳤을 때 이었으면 흑이 좋기는 좋습니다. 모양이 흑이 그지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면 여기 끊을 때 요걸 잡을 수는 없거든요. 잡으면 이렇게 치고 이렇게 돼서 이것까지 다 선수로 당하는 건데 너무 깔끔하게 돼갖고 이거는 그 흑, 백이 중앙을 움직이면 얘네만 곤마잖아요. 백은 다 살아갖고. 그래서 이거는 흑이 안 되고요. 여기 끊으면 이렇게 지켜야 되거든요. 못 넘어가게. 그때 여기를 뚫어서 단수 칠 수는 없죠. 환경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렇게 진행되면 이게 어쨌든 이 석점이 희생돼도 이쪽 백돌 곤란하고 오른쪽 백돌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거나 흑이 한네 집반은 좋아요. 모양은 아주 그지 같지만 흑이 네 집반은 좋다는 거. 왜냐면 이쪽은 이거 단수 치고 이쪽 추구 나오기 때문에 요한 점을 잡는 수가 남아서 흑이 꽤 좋은 모양입니다. 실전은 이 단수를 이어주자니 금방 그런 모양이 너무 나쁜 게 이제 마음에 걸렸는지 김은지단이 여기를 붙였는데 이 수는 엄청난 실수예요. 여기에서 사실 이렇게 뒀는데 요것도 조금 악수고요.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젖혀야 됩니다. 이거 해줄 이유가 없어요. 요걸 젖히면 막으면 여기를 끊습니다. 요거 해주기 전이라서 끊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이거 잡아야 되는데 따고 젖힐 때 요걸 이제 하는 거예요. 뒤늦게. 지금 하는 거랑 아까랑 좀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받을 때,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찔러놓고, 이렇게 돌려쳐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받으면, 이거 단수 치고, 정수는 여기를 받는 겁니다. 여기를 안 받고, 이 귀를 이렇게 둔다든가 해서 살면, 여기 끊겼을 때, 흑이 요 위나 아래나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돼요. 이건 너무 커요. 요쪽 위에 거 먹어도 아래 넉점이 잡히면, 그게 불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 되고 요렇게 두고 이렇게 두는 건데 이건 다음에 단수를 쳐도 이렇게 빠지면 이 흑이 거의 잡히겠죠. 물론 패맛이 있습니다만 거의 잡히는 거라서 흑이 조금 나빠요. 백이 좋습니다. 여기 젖혔으면 백이 좋습니다. 한 거의 두집 가까이 좋아요. 밑으로 연결된 게 그만큼 좋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를 갑자기 위로 젖히고 이을 때 젖히니까 여기를 받았는데 지금은 막아도 됩니다. 아까하고 달라요. 여기를 끊으면 여기 자충이 하나 차 있어갖고 여기를 끊는 게 아니라 여기를 이어요. 여기를 잡거나 하는 거는 이쪽 뒤쪽이 귀쪽이
뒷맛이 나쁘니까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그때 요거 하나 따내고, 이제 도망가야죠? 그때 같이 도망가면, 이거 나올 때, 요거 이으면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돼서, 이거는 거꾸로 흙이 두 집이 좋습니다. 요 젖혀놓은 잘못 때문이에요. 요 젖혀놓은 것 때문에 아까처럼 따내는 게안 돼요. 즉, 뭐냐면, 아까는 이거 할 때, 여기를 끊고, 이쪽을 막을 때 이걸 끊어갖고 땄잖아요. 이걸 땄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기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수치는 게 가능합니다. 따면 있고. 그러면 이게 여기 이렇게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못 입고 이렇게 패를 해야 되는데 이 패를 쓸 패감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패를 흙이 이기면 이쪽으로 패를 해서든 이쪽으로 패를 하든 이거 다 잡힙니다. 그래서 패감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못 끊어요, 이로. 그래서 요 젖혀놓는 게 자충이 돼갖고 안 좋은 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막았어요. 지금 막아도 되는데. 안 막고 여기를 이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면서 갑자기 백이 확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흙의 승세가 확실했는데 이걸 넘어가면서는 백의 승세가 확실해졌어요. 백이 거꾸로 승률이 80%가 넘어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걸 두고 이제 얘네들을 공격하는 건데. 여기 붙이고. 근데 요 붙인 수가 좀 과수예요. 요거까지 살리려고 한건좀 욕심이죠. 지금 여기 우면 넘어갖고 집으로 많이 이득 봤잖아요. 그럼 여기만 살리면 돼요. 요거 따내고, 요거 받을 때, 이런 데 두는 거예요. 흙은 여길 공격하겠다고, 뭐할수 있지만, 일단 뭐 요런 거 먼저 하고요. 요렇게 둬서 잡으러 오면, 요걸 잡으러 오면, 요렇게 둬갖고 탈출이 가능합니다. 이게 살아가기만 하면, 백이 지금 승률이 한 83%. 거의 4집 좋아요. 요거만 살면 됩니다. 요거는 버려도 돼요. 아직 뭐 그냥 죽지도 않았기 때문에 꼭 버린다고 그냥 죽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버려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 6으로 이쪽으로 잡으러 오는 건 이거를 선수하고 요렇게 살아요. 그럼 너무 깔끔하게 살았죠? 물론 이제 요거 7로 칠때 흙은 이걸 아마 칠 겁니다. 요거를 따주는 건 이렇게 되니까 요거를 둘때뭐 여기를 찌르고 둘 수도 있어요. 찌르고 둘때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찌르면 석점이 잡히죠. 석점이 잡히니까 좀 이거는 불만이죠. 그래서 아마 요거 잔치고 요거 두면 그냥 이렇게 살 거예요. 여기 뒷만 남겨놓고. 그리고 이거 따면 선수 잡고 이거 둬도 되고. 여기 안 뒀으니까. 아니면 다른 데 둬도 되고. 그래서 백이 요거는 꽤 유리할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인데 실전에서 여기를 붙여서 이것까지 살리자라고 하니까 바둑이 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타고 지금 바로 역전된 건 아니고 지금 아직은 한 판의 바둑인데 여기 뛰고 나가고 근데 사실은 지금 이런 거 했을 때 백은 얼른 이거 해야 돼요.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이쪽을 둬야 되는데 여기를 그냥 받아주니까 여기 치받은 수가 좋아요. 여기가 그집 모양의 급수입니다. 여기에서 백은 억울해도 이걸 참아야 돼요. 아까 자기가 못한 거 억울하죠. 아까 했어요. 선수였는데. 근데 그렇다 그래도 지금 참아야 돼. 그러면 여기 공격해 와도 이렇게 둬서 이거 두점 죽어도 여기 살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따내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붙이면 살아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은 5대5입니다. 아직은 5대5예요. 물론 이제 또 흙도 이거 두고 이걸 또 공격하는데 도망가면 어쨌든 안 잡히고 5대5예요. 5대5로 갈수 있는 건데 이걸 안 하고 여길 선수한 다음에 끊었거든요. 이게 무리수라서 원래는 이 장면에서 흙이 요거 나가고 탁 요거 석점 뭐 요석이잖아요. 요거 먹어놨으면 바로 역전입니다. 흙이 두집 정도 좋아요. 이거 도망가면 이렇게 뭐 밀려대요. 너무 요석을 잡았기 때문에 흙이 싸우기 편합니다. 근데 이걸 안 하고 여기 단수치고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또 바둑이 복잡해져요. 여기에서 백이 이걸 움직였는데 여기 또 과수죠. 좀 과수입니다. 이렇게 받아놓고 이렇게 두니까 이 수가 나름 좋은 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어쨌든 이쪽으로 뛰든 밀든 해서 이쪽을 살리는 데좀 주력을 했어야 됩니다. 이게 멋있는 수처럼 보이는데 요거 하나 둬서 요 석점을 잡자거나 씌우면 위험하니까 선수하더니 여기 간 수가 승착입니다. 이게 김은지 선수가 얼마나 전투를 잘하는가를 보여준 싸움의 맥점이에요. 이 맥점을 당한 다음부터는 백이 어떻게 해도 안 됩니다.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발전점이 급속도에 쨍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수입니다. 이렇게 두고 여기까지 하고 다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이렇게 둔 거거든요. 여기를 끊었는데 이쪽을 있고요. 딸 때 여기 찔러놓고 옥지 모양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 두니까 이 돌이 도망갈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수익기 하는 거는 전투에 대한 굉장한 자신감과 힘이 붙어있는 사람만 둘 수 있는 수입니다. 김은진 선수가 전투에 관해서는 일가견이 있다. 이건 인정해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닿은 다음에 백이 이렇게 다 뒀지만 다 강하게 버팁니다. 자, 이렇게 다 버티고 여기 둘 때 먹여치고 또 먹여치고 이거 다 받아주죠. 또 먹여치고 찝으니까 이게 옥지 옥집이라 되는 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기를 이었죠. 이제 수를 늘린 겁니다. 그랬더니 흙도 여기 연결해야죠. 그리고 백이 오고 땄어요. 그리고 이렇게 둬서 유가 무가로 만든 게 주요해요. 여기 둘 때 여기다 두고 그때 두니까 단수치니까 그래서 던졌는데 이게 이어도 이게 패도 안 되고 유가 무가 진짜 적나라합니다. 여기 딱 빠지면 패도 안 돼요. 여기 둘 때 이렇게 그냥 밀고 들어갑니다. 여기 둘 수가 없잖아요. 잡히니까. 그러면 여기를 이으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둘 때 이렇게 두면 유가무가로 딱 잡힌 겁니다. 뭐 안 돼요. 오를 이쪽으로 먼저 메우면 이거 하나 끊어 놓으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면 유가무가. 딸 때 여기. 딱 역시 유가무가예요. 이게 그냥 얼핏 보기에는 뭐 이렇게 하고 사실 이것도 안 되긴 합니다만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이렇게 놓고 이렇게 좀 무식한 모양의 단수치고 딸 때 이렇게 무식하게 패로 버티는 게 있어요. 이거는 춥죠. 그러니까 이런 걸 두려면은 흙이 그래도 이건 하나 끊어놓고 이렇게 둬야 되는데 역시 이걸 젖히고 이걸 이렇게 펄을 버튼 게 또 있어요. 물론 이 패는 잘 안 되기는 해요. 이런 패감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뭐 늘어진 패니까.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패가 있는데 그런 거 저런 걸 다 떠나서 이으면 여기를 빠지면 패로 버튼스를 원천 봉쇄하면서 유가무가 싸움이 됐기 때문에 백이 다 잡혔습니다. 다 잡혔으니까 뭐 던진 거죠. 자, 이봐도 진짜 여기 이 부근에서 대마 싸움 살벌하게 했는데 결국은 전투에도 자신이 있는 김은지 선수가 이겼습니다. 정유진 선수도 전투를 좋아하고 잘해요. 근데 여기서는 여기 맥점 한 방 다 하는 거를 강구한 것 같아요. 고맥점을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